출발지는 부산에서 세 번째로 높은 해운대 장산입니다. 출발지는 대천공원 저수지에서 길을 따라 옥녀봉을 거쳐 중봉, 중봉에서 장산, 정상에 도착했죠. 장산을 출발해서 억새밭으로 그리고 임도길을 따라 내려옵니다.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내려오시면 여기 애국지사 강근호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 구경하고 다시 인도를 따라 이렇게 내려오시면 체육공원 다 도착했죠. 그다음에 양운폭포 길을 따라 산림욕장 그리고 저희가 출발했던 대천공원 여기가 도착 지점입니다. 거리는 10.5km 약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5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오늘은 해운대 장산을 가볼 겁니다. 오늘 자가용을 이용해서 지하철은 멉니다. 산성터널을 지나서 20분만 가면 됩니다. 장산은 가면 대천 주차장도 있고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대천공원 공영 주차장. 여기가 하루 종일 세워놔도 4,700원이네요. 지금 시간이 8시 정도 됐는데 차가 없습니다. 근데 1시간 후면 여기도 만차가 됩니다. 등산 오시려면 일찍 와서 올라가시는 게 좋죠. 이렇게 나가셔서 저 위입니다. 저쪽이 입구인데, 저기가 신호등이 있을까요? 이리로 가면 있겠죠? 자, 가겠습니다. 저기 이제 바뀌어. 야, 여기는 13조밖에 안 자, 여기서 좌회전하시면 53 보병사단이 나옵니다. 민방위 훈련 옛날에 많이 받았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십니다. 여기가 대천호수입니다. 대천호수. 태연아 힘드냐? 자, 옥녀봉 다 와가니 경사도가 상입니다. 상 옆에 보면 밧줄도 있고 여기가 옥녀봉입니다. 옥녀봉 몇 미터인지 한번 볼까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옥녀봉? 그러게요. 여기 옥녀봉이 맞을까요?
대천공원에서 한 1시간 넘게 올라왔죠. 아, 옥녀봉 맞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383미터. 383미터. 자, 옥녀봉에서 요 잠깐 뷰를 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많습니다. 물 없어? 저 센터 보이고 아이파크. 아, 센터 보이죠. 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아, 위로. 아는 무슨 합니까? 다시 내려갈래. 원래 여기 옥녀봉이라는 데가 많습니다. 어느 산을 올라가든지. 맞아. 옥녀봉은 저 사랑도에도 있죠. 자, 옥녀봉에서 이렇게 내려오니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철봉도 있고 스트레칭하는 기구도 있고 평행봉. 평행봉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쭉으로 대천공원 1.7km 옥녀봉 우리 온 길이죠. 200m 왔습니다. 간비오산 봉수대 2.5km 단비오산 봉수대, 이 어디까지? 관여동인가? 그리고 중공 300m, 정상 1.5km. 다 왔습니다, 다 왔어. 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중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맞네요. 중공. 중공 403m. 중공에서 저쪽으로 정상 올라가는 길이 보이시죠? 정상 나왔습니다. 저기 초소도 보이는 것 같고 내려갈 때는 저 능선을 타고 억새밭으로 갈 겁니다. 저렇게 거의 뭐 산보 수준이죠. 이건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솔직히 좀 됩니다. 중봉에서 이제 장산 정상까지 또 내리막입니다. 중봉에서 내리막. 와, 너무 얇습니다.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겠죠. 너무 얇네요. 자꾸 얄밉됩니다. 자, 내리막은 조심조심. 자, 데크길 왔습니다. 이 데크길만 한 2-300m 되는 것 같습니다. 데크길 좋습니다, 지금. 자, 장산 너덜길. 여기서, 요 사이길로 가시면 반송이 나옵니다, 반송. 반송 1동 체육공원.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시면 대천공원. 뭔데, 5.6km? 일로 가면 대천공원. 자, 옥녀봉 우리 600m 올라왔네요. 정상 1.1km. 정상 비슷했는데 아닙니다. 아, 저기가 정상 아니야? 중봉 전망대. 전망대에서 정상 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저 산 보이시죠? 한 800m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정상 가는 길에 표지판이 보입니다. 표지판 2.4km. 대천공원에서 올라왔죠. 옥새밭 1.5km. 위로 가도 옥새밭이 나옵니다. 나중에 하산할 때는 옥새밭으로 갈 겁니다. 정상은 다 왔네요. 자, 정상 가는 길 200m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가깝죠, 시연아? 네, 좋네요. 아이고, 오늘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산 탄다고 고생합니다.
보상은 본인 건강 지키는 거죠. 좋은 봄에서 1km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내려갈 곳 억세바 1.5km 이리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아이스케키가 없습니다. 자, 시연아 장산이 몇 미터입니까? 634. 네, 634m. 금방 올라왔죠. 한 1시간 40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오늘 날씨만 좋으면 굿인데, 저 말 많은 LCT가 보입니다. LCT 그리고 와이파크 센텀 그리고 광안대교. 광안대교는 제가 96년도 제대했을 때 저기 한 달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저기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하여튼 힘들게 일했습니다. 저기서 시멘트 그 반죽기라 하나 그걸 메고 하여튼 삽질도 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기 황장산 억세바스로 몇 킬로? 1.5. 1.5km로 좌회전해서 내려갑니다. 좌측으로 쭉 내려갑니다. 너무 애매했습니다. 밥 먹고 나니 힘이 납니다. 힘이 안 납니다. 자, 여기서 빠삐용을 본 사람. 네? 빠삐용? 저요. 살짝 갔어요. 살짝. 자, 빠삐용이가 살인 누명죄로 누명을 쓰고 교도소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탈옥을 하다가 잡혔죠. 네, 잡혔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갔죠. 독방에서 이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죠? 왜냐면은 그 앞에 간수들이 쫙 서 있으면서 네. 그 다음에 빠삐용 그거 그 다음에 모릅니다. 뭔 얘기죠? 그 심판관이 얘기하죠. 이제 빠삐용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누명을 썼다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살인을 저질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행관이 그 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보다도 더 중한 죄가 있다고 합니다. 빠삐용한테는 당신은 진짜 중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라고. 심판관이 뭐라 하죠? 무슨 죄라고 하죠? 탈옥한 죄. 인생을 헛되게. 그렇지. 살았어. 맞아. 딩동댕. 인생을 헛되이 보냈다고 그 죄가 엄청 무섭답니다. 무섭게 내려서 중형을 선고했답니다. 그래서 빠삐용이 인정합니다. 거기서.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헛되이 살았다고 뒤로 돌아가면서 이것은 유죄라고 인정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죠. 그래, 빠삐용이라는 영화는 그게 전부 답니다. 거기서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거기서 결국에는 그거 그 자유를 찾기. 그렇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빠삐용은 계속 탈출을 시도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상한 무인도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빠삐용
결국 이상한 그 코코넛이 물에 뜨잖아요. 네. 그거를 어디 담아가지고 네. 아주 이걸 밧줄로 묶은 다음에 그걸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거기로 이용해서 그거 자기 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 뭐냐면은 자유를 찾아서 간다는 거. 그죠? 예. 자유입니다. 자유. 저는 프리덤. 아직 영화를 못 봐가지고. 자유를 영어로 뭐라 하죠? 프리입니다. 네. 제가 아직 영화를 못 봐가지고. 자, 여기 부대도 나옵니다. 부대. 예전에 부대인데 지금도 있겠죠? 부대가. 그거 같다. 아니 공사하는데 아빠? 어디지? 억새, 억새길이? 억새길이 일로죠. 아, 흘러온가? 부대에서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지뢰 매설 지역이랍니다. 여기가 군사 기지 보호구요. 일로도 길이 있네요. 이런가요? 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 억새밭 화살표로 왔는데 아직 억새밭은 안 보입니다. 계속 이런 길로 내려갑니다. 지금 자, 일로 가면 억새밭이 나온답니다. 아까부터 나중에 길을 사서 가면 먹겠죠. 아빠! 자, 정상에서 한 30-40분 오니까 요렇게 맑게 트인 길이 나옵니다. 여기가 억새밭인가요? 한번 가볼게요. 아주 길길이 있는데 아빠? 응? 길길이 있네? 이게 길도 있어. 잠깐만. 이 길은 무슨 길이야? 야. 장산 너덜길이군요. 일로 가는 길. 대청공원. 일로 가야지. 왼쪽으로 재송동, 반려동. 너덜길로 한 내려가 봅시다. 이게 억새밭인가요? 길로 쭉 내려갔다 보면 자, 여기는 또 소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억새밭이 저희가 길을 잘못 들었나? 잘 씁니다. 저기 끝입니까? 계속 나오는 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데크길이 나옵니다. 데크길. 아, 조금 내려오니 정상에서 저희가 1.3km 내려갔고 장산마을까지 아빠 이리로 가야 되는데? 2.75km 이리로 가야 돼. 대청공원. 응? 아, 대청공원은 이리로 갑니다. 2.35 대청공원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억새밭으로 해서 센터미터 보입니다. 이제 데크 비즈 안에 막내 동생이 좋아하는 거 자전거 야 대단합니다. 자, 경사도 쩝니다. 자전거를 끌고 MTB 일로 올라옵니다. 설마 여기서 타는 건 아니겠죠? 야, 비켜줘. 아이씨, 올라온다. 야, 야, 경사도 장난 아닌데, 아이씨, 멋집니다. 오. 자, 내려오다 보니까, 뭐, 직진길도 있지만, 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길이 좋습니다. 밑에 망도 깔려있고, 대청공원 1.5km. 망 깔린 거 보십시오. 자, 정상에서 한 1시간 20분 내려오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길이 좋습니다. 여기는 선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려오니 물길이 나옵니다. 물길. 아, 여기서 손 좀 씻고 부산국가지질공원 장산너들 30 31 땡! 이거 보십시오. 아니야, 실수 1, 2, 3 나오는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멋지네요. 14, 15, 16. 자, 체육공원 다 왔습니다. 아, 그게 내, 맞네. 내가 아까 다녀간 길이잖아, 이게. 금방 가는 길 있구나. 나도 좀 못 간다. 나 생각하면 나도 이거 야진 가고 따로 니네 눈이 어이가 눈이 어이가 눈이 시야 이게 아 나도 싸 나도 이제 좋은 거 보여. 이거 양은 뽀뽀.